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인 지난 1987년 차남 재용 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뇌물 성격의 축의금을 재용 씨는 정당한 재산인 것처럼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로 남하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더위가 이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엔 폭염이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7만여 명, 싱가포르 등의 환자도 만 명이 넘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대생 총부살인 사건 허위진단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인 영남지분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사들에게 돈을 준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차 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누수 현상이 산타페뿐 아니라 신형 그랜저와 뉴 카렌스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무상 수리 후에도 물이 샌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